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의 몸, 우리가 숨쉬는 공기, 땅과 바다,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 원자 하나의 크기는 정말 정말 작습니다. 수소 원자 하나의 크기는 고작 0.0000001cm. 그런데 과학자들은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이 작은 원자를 어떻게 발견한 걸까? 자, 이번 시간에는 원자 모형의 발전사, 특히 현대 원자 모형을 알아볼 겁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원자 모형의 발전사를 이미 다뤘던 영상이 있는데요. 이거를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선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906년 조지프 존 톰슨. 톰슨은 전자를 발견하면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또 톰슨은 최초의 원자 모형을 제시했는데 이 최초의 원자 모형은 원자 내부의 전자들이 건포도처럼 박혀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전자가 발견되고 최초의 원자 모형도 나왔는데 1911년 톰슨의 제자 러더퍼드가 스승님의 원자 모형을 반박합니다. 러더퍼드는 스승님 톰슨의 원자 모형을 기반으로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합니다.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보면 양성자로 된 핵이 중간에 있고 여기에 대부분의 질량이 분포합니다. 그리고 이 양성자의 주위를 전자들이 돌고 있는 모습이죠. 이 두 번째 원자 모형은 최초의 태양계 모델입니다.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들이 그 주위를 빙빙 돌고 있죠. 러더퍼드의 수제자 닐스 보어는 스승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업글합니다. 수소 원자에 1번 궤도, 2번 궤도가 있다면 전자는 1번 궤도와 2번 궤도만 돌지 1번 궤도랑 2번 궤도 사이에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전자는 1번 궤도하고 2번 궤도를 왔다 갔다 할 때 순간 이동한다. 즉, 양자 도약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 원자 모형이 나옵니다. 닐스 보어의 제자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발표합니다.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전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면 전자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없게 되고 전자가 얼마나 빠른지 알아내면 어디 있는지를 못 찾게 됩니다. 이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르면 원자를 돌고 있는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도 동시에 알 수 없겠죠. 즉, 닐스 보어의 세 번째 원자 모형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르면 전자의 위치, 운동량도 알 수 없고 그에 따라서 전자의 궤도도 모르게 되니까요. 반면에 닐스 보어의 원자 모형의 궤도는 너무 정확하죠. 결국 보어의 원자 모형은 발표된 지 7년 만에 완전히 폐기 처분됐습니다. 자, 그 사이에 양자 역학은 계속 발전합니다. 루이드 브루이는 전자는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물질파 이론을 발표합니다. 에르빈 슈레딩거는 전자를 파동이라고 가정한 다음 이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파동방정식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막스 보르는 슈레딩거의 파동방정식을 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들었고 이렇게 발표합니다. 양자 세계에서 입자는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다만 어디에 있을지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어.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확률로 설명한다. 이거는 물리학에서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제 원자 모형에도 확률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닐스 보어의 세 번째 원자 모형? 이거 전자의 위치랑 운동량이 너무 명확한 거 아니야? 옳소!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알 수 없소이다. 확률이라니요. 그거 참 기발한 아이디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원자 모형은 전자를 구름처럼 표현하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원자 모형, 현대 원자 모형의 시작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오비탈 모형을 제시합니다. 오비탈은 원자핵 주위의 전자의 파동을 수학적으로 나타낸 함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특정 위치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시각화시킨 거죠. 자, 여기에 수소 원자핵이 있습니다. 여기 점만 하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표현한 겁니다.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원자핵 근처일수록 높기 때문에 원자핵 근처에는 점이 많이 찍힙니다. 그런데
전자가 원자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은 듬성듬성 찍히죠. 자, 이 과정을 수없이 많이 반복해 봅시다. 그렇다면 오비탈 모형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걸 또 계속 반복하면 이렇게 생기겠죠. 자, 이렇게 오비탈 모형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클수록 진하게,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낮을수록 연하게 표현됐습니다. 마치 원자핵 주위로 구름이 퍼져 있는 모양이죠. 오비탈 모형은 이렇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전자 구름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확률 분포를 갖습니다. 원자핵 하나, 전자 하나로 가장 단순한 수소 원자를 보면 완벽한 공 모양이죠. 자, 그런데 모든 원자가 이렇게 수소 원자처럼 공 모양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나타내는 오비탈의 모양은 원자의 종류마다 다르게 나오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의 모양도 매순간 바뀌는 것처럼 원자 구름도 종류마다 모양이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전자 구름의 생김새는 어째서 다들 제각각일까? 전자 구름의 확률 분포는 크게 세 가지 양자 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양자 수는 오비탈의 크기를, 방위 양자 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자기 양자 수는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전자의 오비탈들을 보면은 여기 괄호 안에 숫자들이 있죠. 여기 첫 번째 자리에는 주양자 수가 들어가고, 두 번째 자리에는 방위 양자 수, 세 번째 자리에는 자기 양자 수가 들어갑니다. 이 세 개의 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자리에 주양자 수부터 알아보죠. 주양자 수는 전자 구름의 크기와 에너지 준위를 결정합니다. 주양자 수가 1, 2, 3으로 커질수록 오비탈의 크기와 에너지가 커집니다. 즉, 전자가 핵으로부터 더 멀리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비탈 내부의 전자의 확률 분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은 원자의 크기는 커졌는데 진하고 옅은 구역이 조금씩 다르죠. 다음으로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방위 양자 수입니다. 방위 양자 수는 오비탈의 3차원적인 모양을 결정하는 변수입니다. 방위 양자 수의 숫자 변화로 0이면 축구공 모양, 1이면 축구공이 갈라진 모양, 2면 네잎클로버 모양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자기 양자 수는 전자 구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전자 구름이 가로 모양을 띠는지 세로 모양을 띠는지죠. 이 자기 양자 수의 값에 따라서 전자의 확률 분포가 위아래 모양이거나 좌우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 현대 원자 모형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현대 원자 모형은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확률로 표현한다. 이 확률은 전자 구름 모양을 띠는데 이 세 가지 양자 수의 변화에 따라서 구름의 크기, 모양, 방향이 바뀐다. 네, 간단하죠?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은 주양자 수, 방위 양자 수, 자기 양자 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라든가 뭐 물어볼 게 있다면은 댓글로 얼마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빠이요.